2021년 1월 공동주택관리시스템 22개소동아파트를 분석하여 평균 에너지 소비량 통계를 보면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중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겨울의 난방에너지입니다. 난방에너지는 1년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약 53%를 차지합니다. 우리가 사용하는 온수에너지는 약 15%를 차지하며 온수 및 난방에너지를 더하면 약 68%를 열에너지가 차지합니다. 또한 평균적으로 전기에너지 25%, 급수 8%를 사용합니다. 이러한 주택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에너지 손실을 분석하면 최소 20%에서 35% 이상도 줄일 수 있습니다. 리모델링은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와 함께 친환경 자재로 에너지까지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.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난방에너지의 에너지 손실률을 최소화한 저탄소 온돌난방 시스템의 설계 및 시공입니다. 사용 시 설정 온도를 55%까지 단축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40.13%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. 저탄소 온돌난방 시스템의 설계 및 시공은 기존 바닥을 제거하지 않고 바로 설치가 가능하여 폐기물을 줄이며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. 이때에는 노후된 급수관과 온수관 또한 함께 시공 교체합니다. 또한 시공되는 보일러는 에너지 효율 인증 자재로 기존 보일러보다 6% 이상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게 설치되며 각 방에 온수를 분배하는 온수 분배기에 스케일 제거 기능이 있는 온수 분배기를 설치하여 온수 난방 사용 시 물속의 무기물 외 스케일로 인한 효율 저하의 약 6에서 15%를 방지합니다. 또한 1회 사용 시 약 800kcal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무료 온수 기능과 무료 냉방 기술이 적용됩니다. 에모델링에 사용된 모든 수도꼭지 밸브와 변기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절수 장치로 설계 및 시공되어 연간 약 10만원의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에너지 손실을 판단하여 에너지 효율 인증 등급 창호를 사용하고 단열재는 주택의 내부 단열을 위해 외부 공기와 접하는 부분의 에너지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됩니다. 이와 같이 집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리모델링하면 공사 후 에너지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으며 에너지 절약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환경부에서 추가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습니다. 리모델링에서는 검증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여 가정 에너지 비용을 20에서 35% 이상 절감을 보장합니다. 또한 환경부로부터 녹색 건축물 인증을 지원하여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